아니 이게 어떻게 해리포터 얘기가 살짝 저는 아, 해리포터를 약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해리포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좋아하신다고 한 게 볼드모트랑 사우론 사루만밖에 없어요. 혹시 그러면 볼드모트 수화 중엔 누구 좋아하세요? 걔네는 진짜 다 모자란 친구들이잖아요. 전부 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진짜. 죄송한데 볼드모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급이 그 진짜 머리가 죽은 애들 죽음을 먹는 자들 머리가 죽어가지고 다. 아니 근데 볼드모트가 제일 모자라다니까요. 영혼을 왜 찢어? 그냥 살았으면 더 장수했을 텐데. 덤블도어 그 3배 살았어요. 2배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볼드모트를 좋아하고 그 캐릭터의 잘못된 점 모두 작가 탓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역사나 아니면 이후에 남은 모든 스토리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의 것이다. 네, 그렇죠. 이긴 사람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소년 만화 어떤 걸 봐도 약한 친구가 힘을 얻고 동료를 얻어서 네, 큰 사람을 무찌른다를 네.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죠. 저는 그냥 강한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피스 봤을 때도 그냥 검은 수염이 루피 좀 빨리 죽였으면 이렇게 생각을 빨리 좀 끝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나루토나 이런 거 약육강식 네 그쵸 그냥 아, 그냥 순리대로 근데 원피스는 진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루피가. 걔가 죽어야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죽음 먹는 자들 되게 멍청하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세계관이시면 이미 죽음 먹고 계시겠네. 양반타 VS 성능파 이미 여기에 해골 문신 이렇게 막 해서 우리 볼드모트님 막 이러면서 하늘에 막 표식 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상이 딱 죽음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쪽도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니, 그쪽도 보면 네. 이게 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가. 볼드모트가 그냥 좀 잘 나가고 잘 치는 아이돌급 범죄자여서 그렇지. 아니. 그린델을 월드라는 애도 있고 걔는 다른 애들도 있어요. 걔는 그래도 잡혀가지고 걔는 걔 스토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영화가 망해서 지금. 야, 영화 개망했죠. 네, 그래서 호빗도 망했다니까요. 세계관에서 제가 더 강할 수도 있죠. 같이 태어났으면 혹시 모르는 거죠. 볼드모트보다요? 볼드모트보다 제가 더 셌을 수도 있죠. 약간 자의식 과잉 아닐까요? 아니 저는 제가 더 저는 좀 약간 볼드모트보다 더 셀 수 있겠다. 만약 안 셌다면요? 세기 쉽지 않으니까 마법사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까요? 물리적으로 못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다른 아니, 방식을 찾았겠죠. 손으로 쏴도 영혼을 일곱 개로 갈라놔서 어디서든 막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만 찾아서 쏘죠 뭐 화이렛처럼.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볼드모트가 제일 좋고 똑똑하다면서요. 근데 본인이 더 셀 것 같다. 그러면 볼드모트는 좆밥이다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 말은? 무슨 개화야 키키키키. 근데 왜 좋아합니까? 그 세계관에서 마음에 드는 애가 걔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나은 게 볼드모트밖에. 아, 강한 애도 좆밥이다. 결국 해리포터 세계관 전부를 그렇죠.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볼드모트만 그나마 좀 근데 볼드모트가 더 멍청하다 이거죠 저는. 네. 뭐 하여튼 그치만 재밌네요.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세계관 안에서 네. 단 한 명도 본인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예. 딱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볼드모트가 멍청한 건 확실히 맞다고도 이 생각을 하는 게 볼드모트랑 해리포터랑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서 외모지상주의 VS 실력지상주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진짜 볼드모트가 마음을 좀 잘못 먹고 그의 슬픈 이야기 막 눈물 나는 사연 같은 거 계속 블루투스로 보냈으면 해리가 우울증으로 먼저 떠났을 수도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았어. 이건 진짜 근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났다. 근데 일단 볼드모트가 해리를 못 죽인 건 인사를 못 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요? 아니요 아니면... 인사 고과할 때 아까 인사부 할 때 왜냐면 볼드모트 이미 팔다리가 다 잘린 채였어요. 이미 해리포터가 이제 딱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릴리 저주 반사 맞고 이미 다 찢어진 상태잖아요. 공반을 맞춰서 찢어져가지고 얘 자체가 옛날에 그 리즈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엄청 약한 상태야. 그래서 얘가 뭐에 의지하냐 부하들 그죠, 직원들한테 그 직원 혹은 부하 추종자들한테 의지하는데 걔네가 다 하나같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사람을 잘 못 봤다. 훌륭한 인재를 잘 골라내지 못해서 해리를 못 죽인 거예요. 1편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진짜로 해리포터를 죽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면 예. 일단 스네이프랑 소주를 한잔 마셔야 돼요. 스네이프를 옆에다 놓고 소주를 한잔 주고
해리포터 아빠가 너 괴롭혔던 거 기억나냐? 이러면서 화를 돋고 학폭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 형은 이해한다. 스네이프 이제 눈물 네. 한 방울 또르륵 왈칵해서 이제 울고 네. 야, 네가 가서 죽여라. 가서 그냥 네가 죽여라. 네 선에서 잘 처리해봐라. 어차피 뭐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니까 약 같은 거 몰래 그냥 잠깐 먹여가지고 너 이거 한번 마셔봐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제일 깔끔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뿐만이 아니에요. 수십만 개는 있었을 거야. 근데 볼드모트랑 죽음을 먹는 자들은 설마 덤블도어가 스네이프가 자기를 죽이게 설계를 했겠어? 라는 그 방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방심했잖아요. 전쟁이 난 이유고 네. 방심해서 네. 뭐, 그 설마 아이, 덤블도어가 쟤 시켜서 죽였겠어? 사실 독자인 입장에서도 스네이프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대회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나 아니면 작품을 볼 때 네. 예를 들어서 프로도가 아까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도가 진짜 좀 답답해요. 저 보기에도 네. 근데 만약에 그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프로도 있고 같이 다니는 샘와이즈 겜지라고 있고 나머지 두 명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도 기억 못해요 사람. 걔네 둘이 쌍둥이에서 피핀이라는 애랑 맞아. 한 명이 그 다른 그 얘 메리? 뭐 맞아요. 메리 맞아요. 메리 맞아요. 메리랑 피핀인데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에 영상 찍을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다시 봤단 말이에요. 네. 다시 보면 걔네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보게 돼요. 걔네가 진짜 모든 만악의 근원이에요. 처음에 그 거기도 죽음을 먹는 자들 있잖아요. 사르론이 데리고 다니는 걸릴 뻔한 것도 걔네고 맞아. 사고 쳐서 뭐 맥주 처먹다가 다른 사람이랑 시비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것도 걔네고 나주구리라고 맞아 그 입을 뒤집어 쓰고 귤 먹는 애들 걔네 그렇게 생긴 애들한테 걸리는 모든 이유가 얘네 둘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한 명한테 반지를 줬다 영화 15분 만에 끝났을걸요. 그냥 나주구리 그냥 반지 가지고 사르론한테 줘서 그냥 끝났을 것 같아. 근데 애초에 그 프로도가 그걸 그나마 디버프를 잘 버틸 수 있는 애라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력이 네, 강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프로도랑 그 정도 버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계속 잡아주는 게 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샘을 저는 좋아하게 되던데 둘이 같이 있어야 있기 때문에 반지를 파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간달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힘법사 헬스를 하는데 힘법사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뭐 그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강력한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세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볼드모트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멍청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인정하셨습니다. 멍청하다는 걸 멍청해요. 볼드모트는 멍청해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요. 멍청하다. 네, 맞아요. 멍청하다. 너무 싫다. 근데 착한 형이다. 그렇게 그냥 괜찮네요. 뭐 그래요. 저도 만족스러운 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쵸? 멍청하지만 좋아하는 거다.